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arve your name next to mine on that big oak tree. It's how you want it to be. You bring me things from the store and put it at my front door.깎아마시진 않는데 태어나서 처음 봐요. 깎아마시는 깎아마시진 않는데 알고 있는지가 5년이 넘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니 내가 그때 너 전 집에서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욕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왔더라고. 나 지금 다 하는 거? 내가 무슨 욕 이렇게 욕하고 아니 근데 좀 그랬어. 내 기준 욕인데 너한테 애정 표현인데 내 친구들이 너 걸 어떻게 본 거야? 맞다고? 누나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턱 찍은데? 어, 그래서 난 너무 민망해. 그런 이미지 아니지. 운동 안 하겠는데, 운동 안 하긴 피해. 이뻐서 봤는데. 세상에. 개옷이야. 맞죠. 너무 웃겨가지고 랑구스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우레가신 줄 알았는데 랑구스틴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개옷이요. 와 인생 참 얼마죠? 어 95,000원이요 비싸다. 개옷이 나보다 더 비싸면 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 오늘은 그냥 뭐 별건 없고 잠시 나갔다 올 거라서 코트는 오라리, 가방은 르메르. 뭐 안에도 유니클로 유 르메르고 그리고 바지는 오마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입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 어제 근데 볼 수 있었거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 시간 또 12시 50분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어. 근데 못 보겠더라고. 크리스마스 특집 그런 느낌. 귀엽다. 유명한 데야? 그래? 어? 뭐 사는 거야? 근데 테이블 쇼파 앞에 아 이런 이거 사. 다 보이네 오늘. 언제?
먹어 이제. 오늘은 무튼 이렇게 착용을 했고, 오늘 머리가 어제 촬영하면서 만들었던 머리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조금 짜증이 나긴 하는데, 다시 촬영을 할지 또 언제 올릴지 고민이긴 합니다. 공호선 전투간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차 행에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참치 김치찌개를 해봤어요. 사실 김치찌개라기보다는 소세지 때문에 거의 부대찌개 가까운데, 초참이 또 안 잡히네. 휴. 열받아. 집에 왔는데 우마몽에서 또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보내주신 것 같네요. 감사하게 잘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아하. 오늘 처음 입은 니트는, 이거 우마몽에서 어제 협찬이 아니고 그냥 선물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착용을 해봤고요. 여기 앞에 브이넥 이 립 부분이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르메르에서 많이 본 듯한 듯한 그런 브이넥인 느낌이 들어서 좀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착용을 잘 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브랜드 택이 달려있고, 기장도 적당히 짧은 느낌이라서 자주 손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는 알리 기에리 제품을 착용을 했고요. 얘도 항상 뭐 이렇게 심심한 니트 입을 때 항상 좀 포인트를 주려고 착용하는 목걸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딩을 착용했는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12년? 13년 사는 전에 동생이 구매했던 거라 정확하게 품명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미디엄 사이즈였고, 뭐 나와 있을려나? 제가 아는 정보는 여기 700? 요거밖에 없어요. 아는 건 정보는 700? 그리고 바지는 스위스토어에서 그때도 선물 받았던 바지입니다. 이것도 요즘 자주 입고 다니는 옷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좀 옷을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장갑도 껴줬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 어디 있지? 저는 한 7만원. 아, 개 추억이다. 뭐야 여기는? 뭐 다 봤어? 네, 제 친구들 좀 아까 호들갑 친구들이야.
오늘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중간에 반차를 낼 만큼 안 좋았는데 약 먹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고 그래서 아까 낮에 일어나서 머리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편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걱정인 거는 제가 이거 올렸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약간 이제 입맛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얘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육개장은 너무 안 짜서 저는 국물을 거의 없게 먹긴 하거든요. 내 인생 진짜 레전드다. 뭐 인생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매번 인생이 아름다우면 그거는 재미없는 삶이겠죠. 참 진짜 어이가 없어. 참 식물들에게 물 좀 주고 그리고 광합성 좀 해주려고 내놨습니다. 햇볕 앞에.
저는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해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가장 예뻐 보이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으면 좀 좋은 기분 좋아요. 햇빛이 이제 또 지기 때문에 가장 예쁜 시간. 잘 먹겠습니다. 아, 편집은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먹고 나서 올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모르겠네. 일단 먹을게요. 굿모닝. 잡히고 있어요. 따뜻한 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맥주 대신 보리차를 마십니다. 오늘 아침 또 보리차를 데워서 마십니다. 너무 추워요. 딱히 뭐 브이로그는 편집을 많이 했는데 액세서리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 볼까 해요. 건강한 밥상. 수상은 작년 연기대상에서 했고요. 나가려고. 아, 제 민주야. 수상 집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한번 써보면 좋겠죠? 너무 작은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보이려나? 아, 어레가씨 코트를 다시 샀는데 아니 도대체 예질도 질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자마자 단추가 날라가면은 어떡하자는 건지. 단추 수선비를 줄 것도 아니고. 왜 안 들어갔다. 성격 테스트하네. 안 가도 되는 거긴 한데 짜증나죠. 굳이 새 거 샀는데 단추가 떨어졌다. 그거는 좀 옷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두 번 주고 산 게 아닌데 말이죠. 거의 80만원? 80만원 넘게 줬으니까 거의 90만원 가까이 줬는데 사자마자 단추가 떨어지는 건. 아, 코트는 웨일 코트예요. 사이즈 46을 샀었는데 조금 타이트해서 50 사이즈로 사이즈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단추를 달았습니다.